안녕하세요. 안드로이드폰 쥬라기 파크의 게임 UX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히스토리는 1부터 1.5까지 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사이트맵과 메인 그 스테이지, 컨텐츠, 투어 1, 2, 3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메인 스테이지 메인에는 이제 메뉴 옵션 크레딧 게임 종류로 되어 있고요. 네, 플레이는 상단 메인, 하단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부분은 뭐 더 나와 있고요. 전체적인 사이트 맵입니다. 이쪽은 이제 메인 들어왔을 때에 이렇게 1번이고요. 2번은 스테이지 초급, 3번은 스테이지 중급, 4는 스테이지 상급이고요. 5는 옵션 장면, 6은 크레딧 장면, 7은 게임 오버, 8은 스픽토리입니다. 네, 레벨 1 1에서는 레벨 1으로 공격 점프가 있고, 2는 레벨 2로서 보스터가 있고, 3은 방어막이 추가된 레벨 3이고, 네 번째는 공격 1이 추가된 레벨 4입니다. 공격 2가 들어가면 레벨 5이고, 공격 추가 3개째 들어가면 6이고요. 거기에 폭격이 추가되고, 폭격 2개가 추가되고, 3개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화염이 하나, 둘, 3개가 들어가서 총 12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맵 구성입니다. 맵 구성이 이렇게 멀리서 이제 측면에서 바라본 거고요. 이것도 공중 계단의 경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인공에 대한 모습이고, 이거는 펫 로봇 솔저, FPS를 하고 있는 하려는 솔저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몬스터들이 나타납니다. 공격용 몬스터입니다. AI 형태로 해서 펫을 죽일 수 있는 몬스터들인데 공격용이고요. 그 다음에 오크 6번 의상이 랜덤하게 이렇게 생성될 수 있게끔 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각각에 있는데 의상이 한 3벌로 해서 랜덤하게 생성될 수 있게끔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7번 공격용 동상입니다. 위에는 불꽃이 있고, 여기서 유도탄으로 이동하는 캐릭터들을 공격하시게끔 해놨고요. 8번은 공격용 동상입니다. 서 있는 동상 위에도 화염이 있고, 얘는 회전을 하면서 공격할 수 있는 천사상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9번은 에너지 동상입니다. 파란색 형태로 해서 공격을 이 주인공이 공격을 받으면 에너지가 주는데, 여기를 터치를 하게 되면 에너지가 보충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10번은 공중에 날아있는 AI 형태로 해서 AI 군집 3로 잡았고요. 그리고 AI 형태의 군집이 드래곤 1, 2, 3, 4가지 공룡들을 자동으로 날게끔 처리하였습니다. 15번에는 공격용 동상입니다. 여기를 사용자가 터치를 하면 공격용 동상이 이 위에 생성이 됩니다. 이거는 이 위에는 천사 동상이 생성이 돼서 자동 유도탄 공격을 하게 됩니다. 16번은 이 길 위에 공간 이동 장치입니다. 차원의 문인데 이쪽을 터치하게 되면 닫게 되면은 다른 곳으로 텔레포트 됩니다. 여기 왔을 때 주인공이 여기에 경고판이 있어요. 물에 닿으면 죽습니다. 위험합니다. 해골 동상이 있는데, 그래서
아, 이거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게임 죽을 수도 있구나. 경고창이고요. 다시 여기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다리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 바닥에서 위로 봤을 때의 모습인데, 여기 닿게 되면 올라오게 되는 어떤 텔레포트 게이트입니다. 그리고 19번. 이거는 아이트윈의 어떤 경로입니다. 아이트윈은 자동으로 이렇게 볼수 있게끔 한 곳이고요. 이거는 방어막, 리얼타임으로 하는 방어막에 대한 부분을 여기다 배치해 놔서, 쉴더를 누르면 이제 다른 캐릭터가 방어막이 생기는 형태로 했습니다. 21번은 메카님, 로봇이 부스터를 누르면 빠르게 달려갈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22번은 아이템 크리스탈이에요. 이거 먹으면은 아이템 점수가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23번에는 상급에 모두 3마리가 등장하는데, 위에 이렇게 에너지바가 있고요. 열심히 목적지 향해 달려갑니다. 24번 메카님 로봇 형태고, 그리고 동물들 말과 코뿔소가 있고요. 26번에 마법사가 있는데, 별도 장치를 해놨는데 기능은 이렇게 닫아놨습니다. 네, 투어를 시작합니다. 네, 처음 투어를 시작하고 갑자기 뒤돌아서 뒤돌기 하고 공격의 동상을 터치를 하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차원을 이동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몬스터의 공격이 있습니다. 몬스터의 공격이 와서 돼 있고요. 너무 작네, 이게.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좀더 세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정지를 누르면 여기 팝업창이 뜨고요. 그다음에 적을 장애물이 있고요. 여기 몬스터들이 나타나서 공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8번은 몬스터들 자동 공격합니다. 요 패스오브 솔저를 해놨고요. 9번은 총알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 버튼을 누르면 무조건 로봇 솔저만 공격할 수 있는데, 예, 할수 있습니다. 10번은 장애물 적용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네, 11번 위에서 이 폭격 버튼을 누르면 위에서 떨어지게끔 해서 불꽃이 튀게끔 하였습니다. 12번 이 로봇 솔저가 총을 쏘면 이 장애물 부딪히면서 또 불꽃이 튀게끔 하였고요. 13번 요맨 마지막에 점프 버튼을 누르면 공중을 점프 할수 있는 형태에 해놨습니다. 14번은 멀리에 이제 원거리에 오크 상들을 배치해놔서 여기서 공격을 하면 멀리 있는 것도 부딪혀서 터져 나가게끔 하였습니다. 15번 메카님의 방어막입니다. 동그랗게 해서 방어막을 치게 됐고, 부스터를 통해서 빨리 달릴 수 있게끔 2배속 이상으로 해놨고요. 그리고 메카님이 이동합니다. 자동으로 목적지까지. 그리고 메카님이 이 불꽃 공격을 받아서 파괴되고, 그리고 캐릭터와 로봇 솔저가 동시에 이동합니다. 왜냐면 조이스틱이 하나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속성 하부로 딸리게 연동되게 하여서 이 캐릭터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게끔 처리하였고요. 이 옥구상에 불꽃이 공격하게끔 처리하였습니다. 21번. 네. 이 천사동당의 위에 불꽃에서 공격이 되는데 회전을 합니다. 이 회전하면서 공격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이 파란 에너지상을 배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23번은 이 공중 계단을 해놔서 이 공중 계단과 계단 사이에 빈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안 보이게끔 처리해서 텔레포트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트랜스포트 예, 이렇게 안 보이게끔 처리했고요. 24는 공간 이동입니다. 25번은 오프 메쉬 링크라고 해서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되는 또 장치를 적용하였고, 26번은 사정거리와 유도탄을 또 추가를 했습니다. 27번은 위에서 떨어집니다. 근데 바닥으로 낙하하고요. 28번은 바닥에 터레인으로 지형을 잡았기 때문에 물이 물 닿으면 죽는데 이 땅을 닿으면 살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바닥에는 다리 밑에 바닥에는 이렇게 이동 장치와 이렇게 표지판을 해놨고요. 그걸 통과하게 되면 다리 위로 다시 올라오게끔 하였습니다. 지나온 경로의 뒷모습을 이렇게 해놨고요. 위에 계단을 올라갈 때 폭격 위에서 시연을 좀 한 장면을 해놨고, 33번에는 이 땅과 이 물결에 대한 부분들 반짝반짝 쉐이더를 통한 물결을 물 쉐이더를 작업해서 넣어놨고요. 실사처럼 적용이 됩니다. 34번은 드래곤 AI 분집 형태로 해서 자동으로 날아다니게끔 했고요. 35번은 여기 올라가면 아이템 획득할 수 있게끔 다 각각 위치에 해놨습니다. 36번은 폭격 1과 2의 시연 장면이고요. 37번은 바닥 스크롤 장면인데 이 바닥이 이렇게 영원하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스크롤 기능도 추가로 넣어놨는데 그리고 올라가는 걸 지장이 없게끔 해놨습니다. 기능에 대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종착지 도착했을 때 풍경입니다. 오크성들이 어떤 불꽃에 이렇게 지키고 있는 장면이고 그 주위에 풍경입니다. 멀리 산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불꽃에 닿으면은 게임이 승리하는 형태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동상 공격을 하면은 HP 바가 감소가 되고 오크는 원거리에서 공격할 수도 있고 세워져 있는 거 공격을 안 하는데 여기서 해 로봇을 공격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세 번 공격, 뭐 폭발, 3회 공격과 폭발이 있고요. 직선 코스와 능선, 직선 코스에 능선이 있습니다. 그다음 5번은 능선 앞에서 바라본 전경 모습이고, 6번은 공룡의 이동 경로입니다. 이렇게 공중 다리로만 가고 직선 다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인공은 공중으로도 갈 수 있고 직선으로도 갈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7번은 에너지상으로 해서 아이템과 같이 배치해놨고, 8번은 다리 아래로 낙하할 수 있게끔 해놨고, 이 밑에는 또 낙하할 수 있는 다리입니다. 펜 로봇솔저가 합류해서 이제 오르막에 도달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